Hello.평화로운 하루입니다. 여러분, 좋든 슬프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. 아살람알라이쿰. 사우디아라비아, 볼리비아, 페루. 멕시코, 콜롬비아, 뭐 남미분들 많으시네. 필리핀스? 예. 예, 쇼, 쇼. 아, 저, 어제 머리 잘랐어요. 머리는 그냥 자른 건 아니에요. 사실은 고민을 많이 오랫동안 했고 아직 뭐 확실하게 얘기가 나온 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, 근데 어쨌든 제 솔로 앨범보다 다른 좀 이벤트가 좀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솔로 앨범보다 다른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솔로 앨범에 맞춰서 머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응달했네요. 그 윈트에 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미뤄봤습니다. 머리가 뭐 또 기억이 되는 거니까.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. 행복을 드리러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죄송한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나라 국기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할 말이 없어요. 네. 나라 국기 이제 얘기하면 되겠다. 일본은 하나의 통합된 나에게 이제 안 하는 걸로.
지금 이제 동양 쪽에 엘프분들이 많이 못 들어오시는 거는 오늘 지금 수업 시간인가요? 뭐 일할 시간이죠, 그렇죠? 국정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. 예. 저는 국적이나 네,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또 국적뿐만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만 물론 이번 월드컵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응원하겠지만 네. 요즘에는 이 필터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색감을 제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런 걸 만들어서 사진이나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뭐 동생을 만나기 위한 음악한 거예요. 오늘은 오늘 녹음이 없어서 이게 사실 진짜 이번 가을은 거의 물론 이제 여름 때부터 했지만 녹음실에서 있는 것 같아요. 친구 왔습니다. 나중에 만나요.